예, 2023년 3월 21일, 월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입니다. 전자동 무인은행 코딩 관련해서 조금 다시 한번 또좀 부연하려고 그래요. 가칭 ABC뱅크에서 제가 이걸 2월달, 1월달 코딩을 한번 했었더랬죠. 그걸 이제 보완해서 또 재차 코딩을 합니다. 이전에 코딩했던 내용에 조금 더 내용을 부과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몇번 하다 보면 뭔가 점점 더 형체를 구체화돼 나가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분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번에 또 전자동 무인은행 코딩을 하고 그리고 또좀 있다가 또 코딩을 할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 코딩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더 부연해서 좀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주도의 인구 100만이죠. 그리고 사업장 10만 개, 그리고 자동차가 10만 이렇게 있다고 상정을 합니다. 이렇게 상정을 해서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동, 하나의 시스템으로 상호 연동, 연동한다 표현을 할까요? 뭐라 할까요? 연동, 뭐 연결, 연결, 혹은 융합, 혹은 뭐 통합, 혹은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제주도 전역을 하나의 기업으로 전환을 하나의 대기업, 전역과 전 인구와 사업장을 하나의 대기업으로 융합한다고 해요. 융합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요. 이게 무인은행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은행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100만 명의 인구 각각과 그리고 사업장 각각 그리고 차량 그리고 각종 뭐 장비, 기계 혹은 또는 설비 이것들 각각에 대해서 하나의 재무제표를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구성을 할게요. 요걸 이 사람과 사업장과 자동차와 기계 등을 요걸 우리가 한마디로 엔티티라고 표현하죠. 엔티티. 적절한 용어 없어서 그냥 엔티티라고 표현할게요. 이 각각의 엔티티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각 엔티티에 대해 재무제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그리고 갱신하는 시스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각각도 자신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사업장도 가지고 자동차들도 각자 자기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각종 장비와 기계들도 자신의 재무제표를 가지도록 구성을 해요. 이걸 또왜 이렇게 하는지가 좀 궁금할 수 있는데 필요합니다. 자, 스테이트먼트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인구들과 자동차와 사업장이 하나의 이런 시스템 내에서 JIT와 ERP로 연동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게요. JIT은 Just in Time. In Time. Just in Time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제로 인벤토리. 제로 인벤토리. 재고 자산을 제로 수준으로 바꾼다는 말이에요. 하는 거고. ERP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리소스 플래닝.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거죠. 그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기계나 사람이나 등등의 자원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 하는 게 ERP예요. 보통 이 ERP를 기업 단위, 기관 단위로 적용을 하는데 요걸 제주도 전역에 한번 다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역의 인구의 요 지트와 그리고 리소스 플래닝을 적용을 할 거예요. 자, 여기 어떤 의미인지를 간단하게 조금 더 부연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있다고 합시다. 사업장 국수 만찬이라고 합시다. 국수 만찬. 어제도 다녀왔는데 제주시 연동에 국수 만찬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식당이 있는데 요 식당에서는 이제 고기 국수
와 그리고 비빔국수 등을 판매를 합니다. 판매하는데 일정한 양의 어떤 국수를 판매를 하게 되면은 재고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밀가루도 필요하고 그리고 돼지고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고추장도 필요하고 등등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업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양에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양의 재고를 자동으로 주문하도록 구성합니다. 재고를 적정 시점에 적정 양을 자동 주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재고 관리를 할 필요가 없죠. 사람이 재고 관리를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각 사업장이 가지는 재고 양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재고량을 최소화한다는 말은 그만큼 경영 효율이 높아진단 말이잖아요. 재고량을 최소화. 경영 효율. 경영 효율이라는 것은 투입 자본 대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익의 크기. 그게 경영 효율이죠. 효율을 좀 최적화라고 해야 될까요? 최적화. 이런 시스템을 제주시 연동에 있는 국수 만찬이나 식당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모든 기관, 단체, 기업, 개인에게 다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심지어 가정에까지. 그리고 집에서도 예를 들어서 쌀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적절한 시점에 쌀을 주문하면 어떨까요? 가정. 가정에서도 어떤 쌀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식용유도 필요하고 그리고 참기름도 필요하고 등등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각 가정에 필요한 양 이상의 쌀과 식용유와 참기름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 딱 적절한 양만 있으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또 마찬가지로 채숙하는 거예요. 그 재고를 채숙. 각 가정은. 그죠? 각 가정. 재고 수준을 채숙. 채숙.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경제적 효용. 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거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재고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경영의 어떤 효율,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들을 이해를 하실 텐데 개발자들은 아마 이 부분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도 개발자라서 저도 개발자지만 이 부분이 좀 약할 겁니다. 어쨌거나 경영 효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효율, 가정이든 기업이든 모든 개인이든 경영 효율을 최적화시키는 구성되는 겁니다. 그 요게 요게 두 번째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갱신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Just in time과 ERP 구성이에요. 요걸 다시 돌아서 우리 은행이잖아요. ABC라고 하는 무인 은행을 만드는 은행. 제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는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죠. 경상도 사람들은 이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은행하고 이것의 상관관계가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존의 은행과 다른 은행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과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것은 무인은행이잖아요. 기존 은행을 이걸 무인화하고 그죠? 자동화하고 그리고 기존 은행의 ERP와 GIT를 통합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세무도 자동화할 겁니다. 세무 자동화. 세무자동화는 그러니까 각 누구도 100만 인구 그리고 10만 사업장에 대해서 모든 사업장의 세무 신고라 그랬나요? 신고 뭐 세금 부과와 납세를 자동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누구도 단 1원의 세금도 더 내지도 않고 덜 내지도 않는. 그야말로 조세 형평성이라고 그러나요? 형평성을 완전한 조평 이상적이죠. 이상적인 조세 형평성을 구현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탈세도 불가능하고 편법도 뭐 불가능하고 그리고 세금을 더 내지도 않고 덜 내지도 않고 모두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익이 있으면 세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이익 있는 곳에 세금이다. 이익 혹은 소득 있으면 세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이제 과세 정의, 과세 형평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것도 자동화. 말 그대로 국세청을 무인화하는 거죠. 무인화하는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동작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이런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은행입니다. 그게 무인은행이에요. 그래서 무인은행이 은행을 통해서 거래 대금이 정산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개인과 모든 사업장에게 하나의 은행 계좌를 할당을 하고, 이들 간의 경제적 거래, 트랜잭션의 대금의 지급과 어떤 수령을 자동화시키는 거죠. 이걸 은행 계정을 통해서 ABC 뱅크라고 하는 가상의 은행을 통해서 모든 거래 대금이 오가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상 지하 경제라 그러나요? 지하 경제가 사라질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을 지하 경제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하 경제가 사라질 수밖에 없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 구성이 됩니다. 요렇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프레젠스 서비스도 구성을 하려고 그래요. 프레젠스 시스템. 근데 프레젠스 시스템은 뭐냐니까. 100만 인구죠. 100만 인구. 제주도 100만 인구라고 가정합시다. 인구에 대해서 그 각각이 지금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합니다. 리얼타임. 실시간 프레젠스 시스템 구성을 해요. 요걸 왜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전에 국수만찬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국수만찬. 지금 국수만찬에서 지금 시간이 2023년 예를 들어서 3월 21일 예를 들어서 뭐 09시라고 합시다. 라고 하면 지금 이 시각에 제주시 연동 국수만찬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와 그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각각의 메뉴와 그 사람 각각의 나이와 성별과 원한다면 이름과 주소까지 다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뭐 감시를 하느냐? 개인의 사적 정보를 뭐 어떻게 침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럴 건 없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입법과 사법 업무, 행정 업무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시스템, 프레젠스 시스템까지 같이 구성을 합니다. 은행하고 이게 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쉽게도 하겠습니다만 다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니까? 바로 우리가 구성하는 ABC 뱅크 코딩입니다.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은 결과적으로 돈이 오가는 곳이잖아요. 그죠? 돈이 오가는 것을 파악을 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모든 시스템이 자동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시스템을 이번 코딩입니다. 이번 코딩 전자동 무인은행 코딩을 진행할 거고, 요거는 4월달에 진행을 합니다. 4월달에 진행을 하고, 그리고 4월에 코딩 또 재차 무인은행 코딩을 시작하는 게 무인은행 이전 시스템하고는 좀또 다르죠. 이전에 우리가 코딩했던 것하고 이전에 1월 달에 코딩했던 내용에 여기다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플러스 알파에서 또 새로운 형식의 ABC 뱅크랑 코딩을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 코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 교재를 좀 봐야 될게 있어요. 그래서 강좌 녹화를 빠른 속도로 몇 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빌딩 테이블 뷰 위드 피닉스 라이브 뷰. 피닉스 라이브 뷰. 가정에 피닉스 라이브 뷰. 요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주제예요. 라이브 뷰. 근데 이 피닉스 라이브 뷰 관련해서 교재를 3개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빌딩 테이블 뷰 위드 피닉스 라이브 뷰라는 이책한 권하고, 그리고 리얼타임 피닉스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요 책하고, 그리고 또 책이 프로그래밍 피닉스 라이브 뷰라는 책이 있어요. 요 책. 그래서 이세 권의 책세권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요게 라이브 뷰 진행을 해요. 그리고 액토 데이터베이스예요.
스펙터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이전에 우리 강의 녹한 게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책을 하나 두 개, 예, 두 권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두 권 준비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어디 있나요? 라이브뷰 말고 요 책이죠. 요 책이 첫 번째는 요 책이 그래프QL, 그래프QL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SQL과 좀 비슷하긴 하지만서 좀 다른 책이에요. 그래서 API in Elix and Absence라고 하는 책. 요 책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좀 공부 좀 할게요. 데이터베이스고 얘는 피닉스 라이브 뷰 얘는 웹 인터페이스죠. 웹 인터페이스. 웹 UI.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액토 책 한 권하고 그리고 그래프QL하고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할 거예요. 이건 Automating DevOps with GitLab CI/CD. CI/CD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한 권 더 또 진행하겠습니다. CI/CD는 Continuous Integration and Development입니다. Git Development, 개발자. Develop Corporation이라고 그럴까요? Corporation. Collaboration. 그러니까 개발자들의 협력. 혼자서 코딩하는 거 아니잖아요. 코딩은 여러 명이 같이 해야 되니까 여러 명이서 같이 코딩하는 한 가지 방법론. GitLab CI/CD. GitLab CI/CD. 요 책도 한 권에서 책이 대략 한 5권, 6권 정도예요. 요거 코딩 강좌 녹화를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전자동 무인은행, 예, ABC 뱅크 이전에 코딩했던 내용에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요만큼이 더 플러스 알파 됐어요. 그죠? 요만큼 더 플러스 알파해서 코딩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 벌써 코딩을 한번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예비로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강좌 녹화를 진행하면서 코딩을 진행할 거예요. 자, 그리고 부연입니다. 부연에서 혹시 ABC 뱅크를 사업할 것이냐? 뱅크 사업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지금은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니까 상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한 인력과 자본이 필요해요. 상당한 인력과 자본. 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ABC 뱅크 사업화 여부는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 있는 이 코드들, 여기 있는 이것들 다 완성이 되고 이게 다 정상적으로 잘 동작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한번 사업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원래 4월 달에 교육법인 설립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교육법인 설립도 예정대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4월이니까 다음 달이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책 5권 정도 코딩 강좌 녹화를 끝내고 그런 다음에 교육법인 설립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엘릭서, 정확히 말하면 얼랭이죠. 얼랭 패밀리입니다. 얼랭 패밀리. 여기에 엘릭서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림이라고 하는 또 재밌는 언어가 있어요. 마찬가지 얘도 얼랭 패밀리라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얼랭과 그리고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 러스트. 그리고 Git, 좀 더 구체적으로는 GitLab, 그렇죠? 그리고 또 추가자면은 리눅스 있고 여기다가 전에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그리고 천문이죠. 천문. 요 과목들 추가해서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다 공부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서 교육법인을 통해서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칭 ABC 캠퍼스로 진행합니다. 왜 이 과목을 했느냐니까 일단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이걸 뭐 가르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가 없어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 주피터가 이걸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영어, 수학, 물리, 화학을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기존의 학교랑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볼 생각입니다. 기존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많이 다른 방식으로
똑같 교재도 다르고 교재 수업도 다르고 공부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렇게 다르게 요 과목들을 준비해서 뭐 바람직하다 그러면 유치원부터입니다. 유치원부터 그리고 대학원까지 대학원까지 일종의 온라인 커리큘럼 그래서 교육법인 4월달에 예정대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 코딩, ABC뱅크 코딩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기존의 은행하고는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형태의 금융산업이 통합이 될 겁니다. 제가 2월 초에 우리나라 어떤 전 세계적으로 있을 두 가지 큰 사건을 얘기를 했었죠. 첫째는 금융산업이 몰락할 거죠. 금융산업의 몰락. 두 번째, 직업의 증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요건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지금 현재 이미 눈앞에 벌어지고 있죠. 제가 2월 7일이었나요? 거의 한두 달 전에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